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저번에 그런 댓글이 많았습니다. 이삭토스트에 신메뉴가 나왔다 했는데, 제가 항상 그 먹방 찍을 때는 이삭토스트가 매번 문을 닫아가지고, 오늘 빠르게 3시 40분 저 이 시간에 먹는 거 진짜 거의 한 두 달 만이걸요. 예, 그 시켜가지고 일찍 일어나서 먹방을 찍으려고 왔습니다. 네, 이삭토스트. 와우, 여기 햄 스페셜. 그리고 모짜도 요즘 잘 나간다고 하던데,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모짜도 시켰고, 햄치즈는 혹시 몰라서 일단은 제가 오늘 저녁에 또 먹으려고 나도 빼는 거고, 요거 바로 마라입니다. 마라 적혀있죠? 요거. 근데 이삭이 단점이 음수가 너무 작아요. 미니에요. 예. 그래서 일단은 요건 제가 이따가 먹을 거라서 좀 놔두고. 먼저 청포도 스파클링 한번. 굿. 아니, 나 햄치즈를 먹자. 햄치즈가 제일 근본 아니야, 여러분들? 나는 이삭 담으면 무조건 햄치즈 아니면 햄 스페셜을 무조건 시켜 먹어요. 아니, 햄치즈는 진짜 확실히 근본이야, 근본. 일단은 햄치즈를 빠르게 먼저 먹을게요, 여러분. 우리들 아는 맛이니까 요거 제가 빠르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여드리고. 와, 진짜 햄치즈는 이렇게 잡아가지고 너무 맛있는데? 아, 한 번에 넣어라. 왼쪽이 일단 모짜. 크, 진짜 기가 막히죠? 오른쪽이 일단 마라. 일단 소스가 진짜 마라 소스죠, 이거, 여러분들. 근데 중간에 이제 해시브라운도 있네. 오. 아니, 모짜도 리뷰가 1대장 최고라고 되더라고요. 그 쿠팡이체에서 구매했는데. 오, 야, 이 모짜 치즈가. 이거 치즈 뭐야, 이거? 어? 전반적으로 너무 아쉬운데? 묵자 이거. 내가 너무 앞에 맛있는 거 먹어서 그런가? 좀 많이 아쉬워요. 진짜 이게 그냥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저는 치즈들 이런 것보다는 약간 좀 피자 치즈 이런 거 좋아해서, 피자에 들어가는 치즈. 아, 베이컨 안 먹어서 그런 건가?
아니 아쉬워 아쉬워. 난 이 조합이 너무 아쉬워. 차라리 여기다가 좀 매운 소스 들어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게 배달로 와서 이게 치즈가 굳어서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굳어있죠? 만약에 이게 가서 내가 바로 먹으면 치즈 쫙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아, 내가. 이제 대망의 우리가 리뷰를 하고 싶었던 마라 토스 먹어보겠습니다. 제 유튜브 영상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마라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번 진짜 냉정하게 평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오케이. 자, 제가 정확히 반 개를 먹어봤는데 일단 마라 맛이 엄청 강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 앞에 제가 전에 리뷰했던 뭐 사이버거인가? 그 맘스터인가? 아무튼 그 그쪽 마라는 확실히 진짜 마라 맛이 엄청 강했는데 이건 그렇게 엄청 강하진 않아요. 솔직히 해시브라운도 있고 치즈랑 해가지고 계란도 있고 햄도 있고 해가지고 진짜 여기 마라 소스가 들어간 거군요. 난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마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제 저는 안 먹죠. 예, 다시는. 근데 이제 마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먹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요. 조합이 괜찮은 것 같은데? 오히려 못잡아다 괜찮아요, 저는. 근데 마라 좋아하시는 분들은 굳이 마라 뭐 샌드위치 이런 걸 안 먹지 않을까요? 마라탕은 먹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사토스 신메뉴를 먹어봤는데 마라토스 10점 만점에 저는 마라를 안 좋아하는 입장에서도 8점. 근데 차라리 똑같은 가격으로 햄 스페셜 토스트를 먹지 않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 리뷰 먹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바